전국의 기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29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14개 시도 대표선수 1,319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기계조립, 컴퓨터 등 48개 직종에 걸쳐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3개 경기장에서 실시됐습니다. 대회장을 둘러본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제1인자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국대회는 내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제3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우리나라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대회로서 기대를 모았습니다.